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11월 30일자 암상인의 위치와 판매 품목을 보겠습니다. 암상인은 다음 리셋 날인 12월 4일 수요일 새벽 2시에 퇴근합니다. 물론 점검이 있다면 그것보다 빨리 퇴근합니다. 금일 암상인의 위치는 탑의 경락구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암상인의 경위는 구매할 여유가 된다면 구매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메시지를 가져왔다. 판매 품목으로는 중력자의 창, 경이 파동 소총으로 점사의 두 번째 탄이 강력한 피해를 주며 반동이 강하지만 거리에 따른 피해량 감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적을 사살하면 적이 폭발하고 적을 추적하는 공허 투사체를 생성합니다.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상당히 좋은 파동 소총이며 없다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어구는 수집품에서 얻는 것과 같은 능력치와 속성입니다. 없으신 분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끼리. 질주 속도와 슬라이딩 거리가 증가하며 도약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프 능력이나 이동 속도 상승이 필요할 때 자주 쓰는 경이 방어구로 그 외를 제외하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없으면 안 되는 방어구 중 하나입니다. 없으면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단 걸음. 질주 속도가 증가하며 질주를 시작하고 짧은 시간 유지하면 장착 중인 무기가 자동적으로 재장전됩니다. 이것도 이동에 관련된 신발이기 때문에 가끔 사용됩니다. 위에 헌터의 코끼리처럼 사용하다가 안 하면 어색한 그런 방어구이기도 합니다. 없다면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우루사 퓨리오사. 화수병의 방패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방어 시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막은 피해량은 궁극기가 끝나면 궁극기 에너지로 돌아오는 궁극기 반환 특성이 있습니다. 파수병의 방패를 쓴다면 매우 좋은 궁극기 반환 방어구이며 없으면 필수로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암상인의 위치와 판매 품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